뭐라고? 아니 치아 상태도 안 좋은데 치아보험 도대체 왜 가입 안 해? 왜 가입 안 하냐고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타가치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정말 치아보험 판매 건수는 저 보험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매월 몇천만원 이상, 몇천만원 가입하려면요, 치아보험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가 수백건이 이제 가입을 해야 몇천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저 보험왕 30개 회사 치아보험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내용 좋은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하는 우리 구독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험금 지급을 잘해주는 보험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S화재나 L사 생명보험을 저 보험왕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치아 상태 안 좋은 분들은 과연 내가 지금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보험금이 제대로 나올까? 혹은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하면 요즘 시중에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가 100만원, 그 크라운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오는데 저 보험왕이 추천해주는 세 개 정도 가입하면 보험료가 13만원, 근데 임플란트 시 400만원, 크라운 시에 140만원 나오면 한 개만 크라운 치료해도 90만원 남는 장사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100만원인데 400만원 나오면 300만원이 정말 이득. 그러면 두 개, 세 개 가입하면은 정말로 임플란트 세 개씩 1200, 1500만원까지 나오는 게 정말이야?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보험왕이요, 치아보험 한 건, 두 건 가입한다고 얼마나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저 보험왕이 얼굴을 내밀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홍보하고 광고하고 권유해드리는데, 저 보험왕 믿지 않으시면 치아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결론은 치과에 가서 비싼 견적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해서 나중에 2년 이후에 혹은 1년 이후에 몇천만원 받은 다음에 치과, 병원, 견적이나 병원비죠. 또한 일단은 보험료 여태까지 납입한 거 모두 다 퉁 치고 정말 몇백만원 이득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유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그렇게 보험금이 나올까 걱정해서 가입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나중에 꼭 후회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병원 갈 때쯤에 보험왕님 치아보험 가입돼요? 아 죄송해요, 먼저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모레 아파서 가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90일 혹은 1년 전에는 50%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지켜주셔야 돼요. 저 보험왕이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그때 보험왕이 1년, 2년 전에 설계해 줬을 때, 권유했을 때 그때 가입할 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은 정직하게 영업을 해드리고요.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정확하게 추천을 안 해드려요. 저 보험왕도 2015년도에 치아보험 7개 가입해서 무려 2,400만원 받은 영상을 올려드렸고, 저 보험왕이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몇 개로 중복해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면 정말 이득이겠구나, 그렇게 저 보험왕이 몸소 느낀 다음에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아보험 중복해서 A, B, C, D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순서로 D, C, B, A로 가입하면 안 돼요. 꼭 A, B, C, D로 가입을 해야 정말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의심 들고 걱정한다고 하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가입하고 나서 고민하면 나중에 안 걸리겠어요. 발 뻗고 못 주무신다고 하면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고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저 보험왕을 신뢰하고 믿은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시청자, 구독자분들, 치아보험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납입한 보험료와 치과 병원에 가도 떳떳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여러 가지 고급진 재료로 좀 임플란트나 크라운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만큼은 저 보험왕 유튜브 영상 800개 이상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렸고요. A에서부터 Z까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입 요령과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보험금 받는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꿀팁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고요. 저 보호망 또한 저 구독자분들이 저 믿고 가입하신 다음에 보험금이 안 나왔을 때 저희 심사자와 싸워서 보험금 받는 영상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저 보호망은 제 철학과 제 신념하에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깐깐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계약자와 시청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만큼은 가입, 홈쇼핑, TM, 그리고 지인소개사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예요.